안녕하세요. 플레이미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또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버거 마니아라고 하는 장난감입니다. 보면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햄버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난감인데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더카드라고 보이는 카드를 이렇게 하나 집어서 여기 있는 대로 차례대로 빠르게 재료를 완성을 해서 햄버거를 만드는 그런 장난감입니다. 재밌겠죠? 네, 빨리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닥터필. 오, 그거 되게 재밌겠는데? 햄버거 생각하니까 햄버거를 먹고 싶군. 아, 그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 보니까 만 6세 이상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거고, 2명 이상이서 하는 거구나. 자, 누가 제일 맛있는 버거를 만들까? 빨리 게임하고 싶다. 얼른 열어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최고의 버거, 누가 더 맛있는 버거를 만들지 한번 열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래, 얼른 열어봐. 빨리 해보고 싶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박스를 열어보도록 할까요? 안에 어떻게 돼 있을까 궁금하네요. 두근두근두근. 네, 지금 반대쪽으로 열었네요. 다시. 지금 재료들이 다 섞여 있는데, 다 분류를 해줘야겠네요. 네. 설명서 있고요. 설명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림에 있는 그대로죠? 아주 멋진데요? 햄버거 공장 같아요. 자, 저 혼자 할 거기 때문에 앞쪽 한 줄만 사용할 거고요. 빵이랑 지금 고기 보여드리고 있어요. 말랑말랑하네요. 그리고 토마토, 그리고 치즈, 체다치즈 같은데요. 그리고 상추 있고요. 그리고 위쪽 빵 있네요. 참깨가 뿌려져 있죠? 맛있게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자, 버거를 만들 수 있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네, 누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카드들이 있는데요. 섞어서 오렌지 색깔 한번 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두 명이서 하면은 오렌지랑 하늘색으로 서로 편을 나눠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늘색 같은 경우에 하나 보니까 빵에 고기랑 치즈만 하도록 돼 있네요. 자, 이거는 접시인데요. 이 위에다가 올려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났을 때 제일 많이 버거를 만든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카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자, 이쪽에 두고요. 접시는. 자, 준비되셨나요? 네, 실제로 해보고 싶은데요. 얼른 궁금합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자, 일단은 여기 레일을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카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제일 많은 버거를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자, 먼저 시작. 빵이랑
네, 그리고 상추, 고기, 잘안 잡히네요. 네. 토마토. 아, 잘안 돼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치즈, 그런 다음에 위에 빵 덮어주면 되네요. 짜자자자. 네, 됐어요. 아, 어떡해, 어떡해. 다시, 다시. 네. 아, 잘 놓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세상에.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버거는 실패했습니다.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상추, 고기, 토마토, 치즈, 그리고 위에 빵 덮어줄게요. 아, 잘안 되네요. 되라, 되라. 아, 네. 완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아졌네요. 아, 한 번은 성공하지 못한데, 다시 해볼게요. 다시, 다시, 다시. 천천히. 이번에는 위쪽 반까지. 자, 상추, 그리고 토마토. 그 다음에 고기, 그리고 치즈 두 장. 더블 치즈 버거네요. 네, 그리고 위쪽 빵 덮을게요. 네, 오, 좋아요. 네네네네, 드디어 됐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접시 돼야 되겠죠? 자, 일단 계속 해볼게요. 자자자, 접시로 받아주고, 아, 네. 일단 성공을 한 거죠, 그래도? 접시에는 손으로 얹어줘야 되겠네요. 자, 그래도 다시 다시 다른 거 해볼게요. 이제 또 밑에, 밑에 빵 놔두고요. 토마토. 그리고 다시 상추, 다시 토마토. 오케이. 그리고 위쪽 빵 올려주면 됩니다. 네, 집게로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좋아요. 네, 됐습니다. 네, 하나 더 해볼게요. 다시 아래쪽 빵 놓고요. 고기, 치즈, 그리고 바로 위쪽 빵 덮어줄게요. 네, 잘 됐어요. 네, 됐습니다. 네, 지금 다 못. 다 만들지 못했고요. 몇개 만들어 봤는데 다시 정리했어요. 깨끗하게. 엉망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아,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와, 그러게. 생각보다 어려워 보이더라. 그러게요. 아,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재밌어요. 그래서 되게 잘 만들고 싶은 그런 느낌인데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시 아랫방. 그 다음에 상추, 고기, 토마토, 치즈,
그리고 위쪽 방. 네, 완성됐어요. 자, 그리고 아랫방, 고기, 치즈, 그리고 위쪽 방. 네, 요거 받아주고요. 됐어요. 그런 다음에 위쪽 방 덮어줘야겠죠? 자, 다시 빵, 상추, 토마토, 네, 요것도 잘 받아주고요. 다시 그런 다음에 고기, 치즈, 그리고 다시 위쪽 방. 아, 자꾸, 아, 떨어지네요. 아, 네. 쉽지 않아요. 다시, 다시. 고기. 이제 고기, 고기. 아. 네, 됐습니다. 그리고 치즈. 그 다음에 위쪽 방. 네, 좋아요. 네네네. 됐어요. 네. 자,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장, 빨리! 네, 됐습니다. 자, 다음 장, 아랫방 두고요. 상추, 토마토, 치즈. 그 다음에 고기, 치즈, 그리고 위쪽 방 얹을게요. 네, 됐어요, 됐어요. 네, 훨씬 잘 돼가네요, 이제. 네. 상추, 토마토, 밑, 고기 두 개 해주고요. 위쪽 방, 네. 이제 잡아줄게요. 좋습니다. 네, 됐어요. 네, 이번에는 그래도 아까 처음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닥터 드릴? 그래, 이번엔 좀 잘하더구나. 잘했어. 그래요? 네, 뭐 앞으로 좀 더 잘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러게. 뭐 그래도 잘한 것 같아. 큰 햄버거도 잘 쌌잖니.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누가 더 큰 버거를 또 많이 버거를 만드는지 한번 보는 거지. 알겠어요. 맞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요, 버거 매니아라는 장난감 한번 살펴봤습니다. 직접 버거 많이 만들어봤는데요.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눌러서 우리의 재밌는 새로운 비디오들도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